금요일 윈티비 미주 한뉴스입니다. 7만 2천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은 18일 교육부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할 것을 발표한 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출금 탕감은 학생이 갑자기 문을 닫은 학교에 다녔거나 학교가 불법적인 관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때만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받게 되고 이전 탕감 신청자들만 해당된다고 전했습니다. 광범위한 대출 탕감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지지를 받지만 상원 또는 하원에서의 추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는 4,470만 명의 미국인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이든 정부는 1월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 10월까지 학자금 대출 일시 지불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서 3피트만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학교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한 학교 시설 관리 책임자는 3피트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완전한 대면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CDC의 새로운 지침은 책상 사이의 장벽 제거와 지역사회에 높은 확산이 없는 경우 고등학교까지 사회적 거리 3피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용 공간이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6피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3피트 규정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며 교사를 포함한 성인들은 각 성인 간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6피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안소니 파우치 소장은 18일 발표에서 현재 일부 유럽과 미국 내 몇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전염병의 네 번째 확산이 우려된다고 알렸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상원의 보건, 교육, 노동 및 연금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백신이 보급 중이고 겨울에 비해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너무 빠른 바이러스 승리 분위기는 또 다른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폴란드,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해 병원이 다시 정원에 가까워지고 학교가 폐쇄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불필요하게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랜드폴 의원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주재한 예수의 신부가 불특정 혐의로 인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브라이언 신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15년 이상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 대학 측은 총장인 케빈 오브라이언이 현재 총장에서 휴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회 의장 존 소브라토의 성명에 따르면 케빈 오브라이언 신부는 확립된 예수의 규약과 경계에서 벗어난 대화들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신부는 지난 1월 워싱턴에서 가장 저명한 가톨릭 교회 중 하나인 성 매튜 사도 성당에서 미국의 두 번째 가톨릭 대통령인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그 가족들과 기타 선출직 인사들을 위한 취임식 미사를 행했습니다. 연방 비상관리국 FEMA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례 및 매장 비용을 상환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4월부터 자격을 갖춘 가족의 신청서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되는 장례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장례비가 발생해야 하며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 원인이 명시된 망자의 장례에 한합니다. FEMA 측은 코로나 관련 장례 비용 중 최대 7천 달러까지 상환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누가 이 상환금을 수령할지는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춘 공식 사망 증명서와 신청인의 이름, 고인의 이름, 장례비 금액 및 장례비가 발생한 날짜가 포함된 장례비 영수증과 정부기관이 아닌 장례비 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약 5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재난지원금보다 큰 것으로 FEMA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접종 후 발열, 두통, 몸살 및 피로 같은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전에 코로나를 앓았던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접종자들이 2회의 접종 중 첫 1회의 접종만 받아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북부의 놀이공원 식스 플래그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18일 발표해서 4월 24일에 공원을 재오픈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축소된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을 것이며 시스템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순간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037만 1,904명, 신규 확진 13,024명, 누적 사망 55만 2,648명, 신규 사망자 수는 17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252만 4,505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1만 8,470명, 신규 확진 2,380명, 누적 사망 2만 1,034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2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